안녕하세요. 영자론쌤 기초 문법 제2권 13장 연결해서 보고 계십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 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Let's Practice와 종합 문제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et's Practice 문제 뭡니까? 괄호 안에서 현재 시제를 찾아 동그라미를 하세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의할 건 뭐죠? 3인칭 단수일 때 S를 붙이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그 이외에는 그냥 원형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The children, 그 아이들은 뭐예요? 지금 복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watch Alex. 그 Alex를 보고 있다. 그래서 watch, 그냥 원형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Tom opens 뭐예요? opens his present. 자, Tom이 그의 선물을 연다라고 해서 그냥 원형인데 Tom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를 붙여준 opens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번 the dog 지금 스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the dog이 아니죠. the dog 그 개는 barks 짖는다라고 해서 3인칭 단수 dog이 쓰였기 때문에 barks S를 붙여진 barks가 되겠죠. 4번입니다. Ray wishes for a new bike가 되겠죠. 왜? Ray도 3인칭 단수입니다. SH로 끝났죠. 그래서 ES를 붙여진 washes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5번입니다. Mom bakes. 오케이. 엄마가 케이크를 굽는다. 자, 엄마 역시 3인칭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S가 붙인 bakes가 되겠네요. 6번입니다. Everyone, 모두가. 자, 유의하셔야 됩니다. Everyone은 모두가라는 뜻이지만은 항상 단수 취급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plays a game. 모두가 게임을 한다라고 완성해주면 되겠네요. Everyone, 단수 취급하는 거 다시 한번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Jane, 뭐예요? 3인칭 단수가 되죠? 그래서 goes to church로 완성을 해주셔야겠네요. 자, 8번 dream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comes true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e는 뭐예요? 복수죠? have 그냥 원형 쓰시면 되겠어요. We have dinner. 우리는 저녁을 먹는다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osa 어때요? Rosa 역시 3인칭 단수입니다. 그녀가 되겠죠? 그래서 plays the harp, 허프를 연주한다라고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부정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왜 항상 열면은 이 이상한 게 뜰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아, 그 전에 예문부터 보시죠. I need a car. 나는 차가 필요합니다. 자, 일반 동사에서 부정문 만들고 의문 만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두 동사를 이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우에는 do를 이용을 해주고요.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를 이용해 줍니다. 그죠? 과거면 did를 이용해 줍니다. 기억하시고 문제 풉시다. 그래서 I need a car. 자, 현재 시제예요. 그런데 그냥 I를 썼습니다. 1인칭이에요. 그러면 don't을 두 동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근데 부정이니까 do, did, not을 붙여서 I don't need a car. 그 다음에 의문을 하려면은 do 앞에 나오고요. 주어 오고 원형 온다 그랬습니다. Do I need a car?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I read a book every night. 매일 밤 책을 읽는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면 두 동사 이용하면 됩니다. 부정문 하려면요. 그렇죠. I don't read a book every night으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예문과 같죠? 의문문은요. 그렇죠. Do I read a book every day로 every night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완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The doctors work every day. 자, 의사들은 매일 일을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Work를 썼는데 지금 시제가 어떻습니까? 현재 시제고요. 주어는 복수의 개념이죠. day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부정을 해주려면요. 그냥 do 이용해주면 되죠. 그래서 the doctors don't, 그죠? work every day로 완성이 될 거고요. 의미문은요. do the doctors work every day가 되겠죠. 자, 3번입니다. A dog bites a shoe. 자, 그한개한 마리가 신발 한 짝을 물었다라는 겁니다. 자, 뭡니다. 뭐예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3인칭 단수니까 bite를 썼죠. 즉 뭡니까? 아, 조동사도 does를 써야겠구나. 알고 계시죠? 그래서 a dog doesn't bite a shoe 하시고요. 의문사는요? 의문문은요? Does a dog bite a shoe? 로 완성을 하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My sisters 뭐예요? 복수 개념이네요. 자, 3인칭 복수의 개념입니다. My sisters love ice cream. 자, 우리 여동생들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자, 그러면 부정하려면요. My sisters don't, 그죠? Don't like ice cream. I love ice cream.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 하려면 Do my sisters love ice cream?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She is afraid of cats. 그녀는 고양이를 무서워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부정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는 주의하셔야겠죠? She doesn't afraid. 아닙니다. 왜? Is. 비동사가 쓰였잖아요. 그럼 비동사면은 그냥 뒤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되죠? She isn't. 그죠? She isn't afraid of cat. 해주시면 되고요. 부정해 주시, 아니, 의문문 해 주시려면은 is가 앞으로 가고 주어가 오겠죠? Is she afraid of cat? 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5번만 비동사 쓰였으니까 요점 주의하셨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었겠네요. 자, 그 다음은 완전한 문장이 되도록 이제 괄호 안에서 알맞은 표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알아야 되냐? 과거 시제를 쓰냐? 현재 완료를 쓰냐?를 구분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에 따라서 구분합니까? 그렇죠.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쓰였으면 뭘 써야 됩니까? 과거를 써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뭐 이래로 그 밖에 표현에서는 현재 완료를 쓰시겠죠.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입니다. 자, I am here for 2 years. 2년 동안 여기에 살아왔었다. 그래서 완료형을 써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have lived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lived 쓰셔도 됩니다. 2년 동안 살았었다. 그냥 과거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두 개 다 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I this card yesterday. 근데 yesterday는요 명백한 과거를 나타냅니다. 즉 현재 완료랑은 쓸 수 없어요. 정답은 bought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 차를 샀다라고 해서 bought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We called a week ago. 자, 일주일 전. 마찬가지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ago와 같이 쓰였네요. 그러면 과거라만 쓸 수 있죠. 그래서 과거 시제인 played만 정답이 되겠네요. 네 번째입니다. My friends together for a month. 1년 단 한 달 동안 함께 공부를 했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경우 마찬가지로요. studied도 되고요. have studied도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have studied로 정답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두 개 다 정답은 되고요. have studied라면 뭐 한 달 동안 쭉 공부를 같이 해오고 있다 라는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Sarah는 뭐 했고요. on the sofa last night. 지난밤에 소파에서 잤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last night, 지난밤, 명백하게 과거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과거 시제인 slept를 사용하겠습니다. 정답은 slept가 될 거고요. 6번입니다. I to Canada last year. 마찬가지 작년,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과거 시제 went를 써야겠네요. 7번입니다. In 99이 뭐예요? 1990년에 그것을 지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1990년이 있어서 built, 과거형을 써야 됩니다. 여덟 번째, I pictures the day before yesterday. 엊그저께, 그죠?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쓰였어요. 그러면 과거 시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drew가 정답이 되겠죠. 아홉 번째입니다. The weather nice yesterday. 마찬가지입니다. Yesterday, 어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써였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인 was가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서 was는 그냥 소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열 번째입니다. My family for 10 days. 자, 열흘 동안 여행을 해왔다라는 표현을 해서 has travel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traveled도 가능하세요. 자, 이 부분은 조금 혼동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소문자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래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나오면 과거 시제랑만 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다음 문장을 현재 시제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자, 현재 시제로, 진행 시제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진행 시제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를 쓰고 있죠. 비동사는 그 시제와 인칭을 잘 구별해서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문에서는요. I watch TV in the living room입니다. TV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 자, 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바꿔줄 거예요. 근데 시제가 현재죠? 그러면 현재 I am watching
축약형 쓴 I'm watching TV in the living room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Jake climbed a tree. Jake는 뭐예요? 3인칭 단수이고요. 현재형이네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Jack is. 그죠? 3인칭 단수니까 is로 받아주죠. Jack is climb a tree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The dog barked. 뭡니까? Barked. 과거 시제네요. 그럼 과거 진행으로 바꿔주면은요. The dog. 3인칭 단수니까 was로 받아주고요. The dog was barkin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We walked the dog. 우리는 산책을 시켰다. 개 산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줘야겠죠? We are walking the dog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the lions hunt in the forest. 라이언이 forest는 숲에서 사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The lions 현재 진행형으로 해줘야겠죠? 복수기 때문에 비동사는 뭐가 올까요? are가 오겠죠? The lions are hunting in the forest로 완성이 됩니다. 다섯 번째, you and I took a bus. 너랑 나랑 버스를 탔었어요. 과거 시제죠? 그럼 과거 진행형 바꿔주면 you and I 뭡니까? 우리는 될 거예요. 그죠? 우리는 were로 받아주겠죠. So you and I were taking a bus가 됩니다. 여섯 번째, she studied Korean. 그녀는 코리안을, 그러니까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과거 진행으로 바꿔주겠죠. She,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was로 올 거고요. She was studying Korean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We eat cookies. 우리는 쿠키를 먹는다.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we are eating cookies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시제를 잘 보시고 인칭을 잘 보시고 비동사를 잘 선택하셨으면은 이제 푸는데 어려움 없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종합 문제 넘어갑니다. It very cold last Sunday.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건데요. 다 보시면 아시겠나요? 자, 알맞은 시제를 찾아야겠죠. 매우 추웠대요.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지난 일요일.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그쵸. Was not worried 될 텐데 앞에 주어가 it. 3인칭 단수이니까 1번 was가 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He here tomorrow. 그는 내일. 내일이에요. 아, 미래구나. 그럼 뭡니까? Will come이 오죠. 그래서 he will come here tomorrow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1번에서 3번은요. 뒤에 나오는 부사나 부사구를 보고 알맞은 시제를 찾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Sue and I, 수랑 나는 lat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과거 시제가 되겠죠?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이게 되면 과거 시제 써서, 그렇죠. Got up. 2번이 되겠습니다. 같은 뭐예요? 과거 분사잖아요. 아니세요? 자, 4번에서 5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지 않은 단어는 볼까요? They here yesterday. Yesterday, 명백한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럼 올 수 없는 건 뭐예요? 완료 시제죠? 그럼 완료 시제 찾아보면은요? 4번, has come이 되겠네요. 만약에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they는 has를 받지 않잖아요. 금방 찾으실 수 있겠죠? 5번입니다. I the dictionary last month. 지난 달에 딕셔너리를 샀다, 가져왔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자, last month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완료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I는 have를 봤잖아요. has는 당연히 안 되죠. 그것만 아셔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6번, 7번은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고르는 건데 한번 봅시다. 6번의 1번, he liked pudding. 그는 푸딩을 좋아했었다. 틀린 부분 없네요. 과거 시제세요. 그다음 2번, my sister loved her doll. 내 여동생은 그녀의 인형을 좋아한다. My sister 뭐예요? 3인칭 단수입니다.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loves 맞죠? 3번입니다. A beautiful girl. 아름다운 소녀가 sit next to me, 내 옆에 앉는다라는 현재 시제세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어 있죠? 그렇죠. sit 바꿔야 됩니다. 왜? A beautiful girl, 3인칭 단수죠. 즉, 동사에는 s가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a beautiful girl sits next to m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Joe and I, 조어랑 나는 play basketball every Sunday. 매 그 일요일마다 basketball을 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죠? 그래서 you and I, 복수 개념이기 때문에 play, 맞아요. 4번도 맞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럼 7번 보도록 합시다. I was a student last year. 나는 작년에 학생이었다. 가능합니다. 그죠? 작년, last year,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제, was 온 거 맞아요. 두 번째, they doesn't. 잘못됐죠?
They는 뭐예요? Don't를 받아줘야겠죠? They don't know the information으로 해줘야겠습니다. 3번 She looked up his father. 그녀는 그의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자, 뭡니까? Looked up. 과거 시제 she.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4번은요. I had dinner with his partner. 나는 그의 파트너와 저녁을 먹었다. 과거 시제 썼습니다. 틀린 거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9번은요. 다음 중 동사의 3단 변화가 옳지 않은 것은 거르는 거예요. 자, 지금 8번, 9번에 쓰인 것들은 뭡니까? 불규칙 동사들이죠? 외우셔야 되는 거세요. 자, 봅시다. Bear, bore, born. 맞습니다. Cut, cut, cut. 맞죠? Make, made? Made냐 아니면 뭐야? 그냥 made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Work는 규칙 동사니까 work, worked, worked. 맞습니다. 9번에 1번은요. By, boat, boat. 맞아요. 2번. Feel, felt, felt. 맞습니다. 3번. Coast, coast, coast. 맞아요. 4번. Come, came, come이죠. came이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다음 중 밑줄친 부분이 잘못 쓰인 것은?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부터 봅시다. She read the newspaper in the morning. She reads가 와야 되는데 틀렸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죠? 여기서는 아침에 뉴스페이퍼를 읽었다. 과거형으로 쓰여서 read로 읽어줬습니다. 틀린 거 아니세요. 과거 시제로 쓰인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Father sent me a letter yesterday. 어저께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 send는 뭐예요?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send가 아니라 sent로 바꿔줘야 되죠. S-E-N-T 바꿔주시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They will study hard to get high scores. 자,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다. 자,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will 다음에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study 맞죠? 3번 맞고요. 4번 My mom made us some cookies. 엄마가 우리한테 약간의 쿠키를 만들어 주었다. 자, my mom 과거 시제에서 made 쓴 거 맞아요. 정답은 2번 sent로 바꿔줘야 하는 2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종합 문제까지 다 마무리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14 수동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